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거고, 음흠. 예,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걸 갖고 있다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운이 받쳐준다면 이 사주는 만인한테 딱 드러나서 독보적으로 탁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운만 맞춰준다면 그런 사주를 갖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죄송하다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오늘 인물풀이에요, 선생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천방 찍을 때도 나한테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더니, 예, 알았어요. 네. 네. 끝나고 제가 욕을 먹겠습니다. 네. 자, 음력 사주를 제공해 드릴게요. 네. 이 사람은요, 예. 분명히 한쪽 부모입니다. 한쪽 어떤 부모 중에 한 분이 없을 거라고요. 한 분이 안 계시다고요? 예, 한 분이 없다라고 나오고요. 예. 몸에도 칼을 대거나 어떤 흉이 있어야 된다. 예, 이게 사주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활동력이 굉장히 왕성한 사람입니다. 힘도 갖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명예, 돈, 그리고 또 어떤 활동에 관련된 일적인 면에서의 활발한 활동, 왕성화,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일반인이라면 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거고, 음흠. 예,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걸 갖고 있다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운이 받쳐준다면 이 사주는 만인한테 딱 드러나서 독보적으로 탁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운만 맞춰준다면 그런 사주를 갖고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예. 좀 외로워요. 외롭다고요? 예, 외로운 이런 면도 있고, 부모를 보면 부모님도 어떤 직업군에서 보면 일반 이런 사무직이 아니라 네. 기술로 먹고 사는 분, 장사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부모의 자리를 보면. 그리고 형제 운이 별로 없지요, 이 친구는. 없고, 또 나를 나타내는 네. 본원의 자리가 굉장히 왕성해요. 키는 클것 같고, 예의 바르고, 그거 있잖아요, 그 매너 좋은 사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예. 연예인인가요? 연예인이면 누구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시면 말씀해 떠오르는 주시고. 사람? 네. 이 사람 탤런트는 아니에요. 탤런트는 아니에요. 예. 연기 쪽은 아니시다. 예. 그러면은 노래를 하는 사람. 그쪽에 가까워요. 노래를 하고 네. 키 크고 노래 잘하고. 힌트도 안 주고. 제가 이분이 누구지 밝혀드릴게요. 내 이름 뮤스터 트롯. 이명웅 아, 바로 나오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명웅 씨. 너무 좋죠. 네, 네. 잘생기고 키 크고, 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2020년도 올해 운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네. 내년, 후년, 2023년까지를 본다 그러면 올 내년에서 이렇게 3년이잖아요. 네. 본다 그러면 운이 나쁘지 않아요. 운성이 아주 왕성하게 들어와 있고, 네. 대신 운서를 계약을 하거나 가령 CF나 네. 아니면 이런 소속사와의 계약에 있어서 이분이 영웅 씨가 조금 좀 심사숙고해서 예, 좀 차분차분 살펴보신 후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지금 물살을 탔거든요. 예, 너무 잘 나가실 것 같아요. 그것만 주의해 주신다면.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곳에서 진짜 영웅같이 나타나셨잖아요. 말 그대로 그럼요. 이름대로 영웅이에요. 왜냐면 그 노래를,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네. 우리가 달랠 수 있었거든요.
맨날 보는 그배 나온 아저씨 남편만 보던 우리들한테는 네. 너무 안구정화가 되죠. 너무너무 고맙고 또제 때에 딱 이렇게 영웅처럼 나타나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항상 건행하십시오.